제가 생각합니다. 오늘은 성형책을 읽어볼게요. 지붕을 뚫고서. 지붕을 뚫고서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. 와,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.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몰려왔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. 선생님 보세요, 찾고 싶습니다. 와,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요.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놀러왔어요.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가르쳐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에요. 이 마을에는 걷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사람의 친구들은 아픈 친구를 침대에 실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데리고 왔지요.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. 구원의 투구. 이 마을이 걷지 못하는 한 친구가 있었어요. 그 사람의 친구들이 아픈 침대에 실려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데려왔지요.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어요. 그런데 그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은 침대를 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떼어내기 시작했어요. 친구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믿었나요? 예. 그런데 그 집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.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친구들은 침대 지붕을 위로 올라가서 기왕장을 내기 시작했어요. 마침내 친구들이 지붕에 구멍을 뚫었어요.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죠. 그들은 그 아픈 친구를 구멍 사이로 내려서 집 한가운데에 놓았어요. 마침내 친구들은 지붕의 구멍이 뚫고었어요. 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찾아보았죠. 그들은 그 아픈 친구를 구멍 사이에 내렸어요. 집 한가운데 놓았어요. 친구들은 예수님이 아픈 친구를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. 그 말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.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! 라고 불평했지요. 친구들은 예수님의 아픈 친구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.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. 그 말을 들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. 하나님만 이제는 용서하실 수 있어 라고 불평했지요.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어요. 어떤 것이 더 쉬운가?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인가? 아니면 걷게 하는 것인가?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의 다리를 고쳤. 이 집의 지붕을 통해 침대에 실려 내려간 사람은 누구인가요?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어요. 어떤 것이 더 쉬운가?
한 사람을 제 용서하는 게 권인가 아니면 걷게 하는 것인가? 내가 하는 것은 제대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람들의 다리를 고쳐주겠다.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. 네 자리를 걷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.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.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도 다 기뻐했죠. 온 집안은 찬양과 기쁨으로 흘러넘쳤답니다. 예수님께서 그 아픈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. 내 제자리에 걷고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. 그러자 그는 일어나 걸었어요. 이것을 보고 친구들은 물론 주변의 사람들보다 다 기뻐했죠. 온 집안에는 찬양 기쁨과 흘러넘쳤습니다.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. 맞아요. 시작. 안 되죠? 안 돼요. 지붕을 뚫고서 활동할게요. 안 돼요. 안 되네요. 그냥 안 할게요. 지붕을 뚫고서 오늘은 지분이 뜯고서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? 좋았나요? 그만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